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28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집 아침 독서에서 레커멘드하는 화제의 비즈니스 도서, 신분 피라미드 사이를 살펴볼 건데요. 하승우가 저술 했고, 지난 2020년 11월에 이상북스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집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 결국은 빈부격차. 격차에서 오는 소외와 차별, 냉소와 분노, 그리고 체념. 왜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졌을까? 정부 정책이나 사회연대를 통해 커지는 불평등에 대응하지 않고 왜 각자 능력껏 살아남는 방향으로 나아갔을까? 기휘균등의 사다리라 여겨졌던 교육마저 이제는 신분세습의 도구가 되었음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386세대는 왜 자신들이 부르짖던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세습을 선택했을까? 그것을 단순히 운동권의 변질이나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욕망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우리 사회가 기존의 기득권 구조가 낳은 격차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분 피라미드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능력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은 한국 사회를 신분 피라미드 사회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만큼 신분에 대한 복종심도 크고 격차가 커지는 만큼 신분에 대한 집착도 강해진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격차를 메우면서 신분 피라미드를 바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신분을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주의로 포장된 신분 피라미드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제2형식 구조를 통해서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건데요. There complains. Complain이 명사로 현재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there이 소유격으로 앞에서 뒤에 있는 complain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here complains가 명사구로 주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사운드가 바로 이 형식 전용 동사로 비동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운드 다음에 reason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 아가 아 이제 보어로 오게 되니까 사운드가 VI 형식 전용 동사의 VI로 리즈너블이 보어로 형용사인 보어로 이렇게 올때 우리는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서술어로 분석을 하기로 했죠. To me 나에게 해서 전치사 to에다가 me라고 하는 명사 아가 합쳐지면서 전명구로 명사가 부사 역할을 한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운드 리즈너블은 비 레셔널하고 같은 말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전치사 to 다음에 명사가 왔을 때 이건 전명구로서의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명사에게, 명사에 대해서, 명사에 명사까지 이런 형태의 해석을 통해서 부사구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비복화, 아이 컨택트 5에서 역시 10개의 단어를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전 찾아서 모르는 단어는 해석과 발음을 암기하셔도 되고 또 비복화 5 를 통해서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비복화는 단어 암기 연상법에 의한 단어 암기 프로그램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을 바라겠습니다. And the Lord 여호와께서 스펙 말씀하셨습니다. Unto Moses. 모세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command, 명령, 해라,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and say, 말해라 on them, 그들에게 my offering, 나에게 드릴 제사, 그리고 my bread, 그 빵, 진설병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겠죠. 빵, for my sacrifices, 내 제사에 쓰일 그 희생의 빵 해서 for my sacrifices가 뒤에서 형용사 구로 앞에 있는 브레드를 꾸며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sacrifice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made by fire, 불로, 그러니까 태움으로서 만들어진 거란 얘기죠. For all, sweet savor, 달콤한 향기를 위해서 unto me, 나에게 드릴. 그래서 share, 뭐뭐 해야 된다? 예, 너희는 observe, 준수해야 된다. 뭐를? To offer, 드리는 것을 지키는 것 해서 observe의 to offer가 목적어가 돼서 offer가 동사가 to 부정사가 되면서 명사로 바뀐 걸 알 수 있겠죠? Unto me, 나에게 in their due seasons, 그들의 기한. 네. 그러니까 정해진 절기라는 뜻이죠. And though, 너는 shall say, 말해야 한다. Unto them,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This, 이것이 is the offering, the offering이다. 즉, 제물이다. 뭘로? Made by fire, 불로 만들어진 제물이다. 이것, 이제 뒤에서 이 fire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나오고 있죠. 예, 너희가 shall offer, 드릴 unto the Lord, 여호와께 그 드릴 바로 그 불에 의한 offering이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two rams, 두 마리의 양인데 이거는 of the first year, 한 살배기 두 마리 양, without spot, 역시 흠이 없는 day by day, 그러니까 매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이건 뭐 명절 이런 개념이 없어요. 365일을 드려야 되는 거죠. For a continual burnt offering.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돼야 될 번제이다. The one lamb, 그 양 두 마리를 잡으라겠죠? 근데, 한 마리의 양은, shared,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겠고, though, 너는, an offer, 여기 너는 꼭 모세스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하는 거죠. offer, 드려야 한다. In the morning, 그 아침에, 그리고 the other lamb, 나머지 한 마리의 양을 short 해야 되는데, do, 너는 offer, 드려야 된다. at even, 저녁 때 드려야 된다. 해서 하루에 두 마리씩.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a tenth part of an epha. epha의 10분의 1. 근데 그 epha의 어떤 내용물이죠? of flour. 밀가루 한 epha의 10분의 1을 for a meat offering. 소재용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mingled with 실제는 얘가 이제 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With the first part of unhin. unhin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of beaten oil. 착즙해서 짜은 기름으로 mingled, 반죽한. It is, 그것이 continual burnt offering, 지속적으로 드려질 번제
이다. 그것이 was ordained.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례를 정해서 선포를 했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임명된 인 마운트 시나이 시나이 산에서 벌어 스위트 세벌 향기로운 달콤한 향기로 sacrifice 그 희생을 made by fire을 불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태워서 만들어진 희생을 unto the Lord 여호와께 드릴 그 규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e drink offering 전제 thereof 그거의 는 이게 현재는 주어가 지금 되어 있죠. shall be 뭐뭐가 돼야 된다. The first part of one sin for in the one lamb 양 한 마리당 4분의 1 신이 되어야 한다. In the holy place 거룩한 곳에서 share 해야 되는데 너는 카우즈 하게 해야 된다. 뭐를? The strong wine 독주를 to be poured 부어지게 이 오시가 되겠죠. 해서 이 오형식 구조가 되겠죠. Unto the Lord 여호와께 for a drink offering 이게 전제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이리이리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other lamb 그 나머지 양을 short 해야 되는데 너는 an offer 드려야 된다 at even 저녁 때 as 뭐뭐처럼 the meat offering 그 소제 언제 드린 of the morning 아침에 드린 소제와 같이 as as the drink offering thereof 그것처럼 어떤 소제처럼 그것을 그러니까 아침 제사의 소제죠. 처럼 너는 shalt offer 드려야 된다. It 그것을 요 그것이 뭐죠? 이 the other lamb을 얘기하는 거죠. Sacrifice 희생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made by fire 불로 태워서 만들어진 희생으로 of a sweet savor 달콤한 향기로 unto the Lord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And on the Sabbath day 안식일에 two rams of the first year 한 살배기 양 두 마리를 without spot 흠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two tenth deers of flour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 밀가루 for a meat offering 소재를 위해서 근데 이 밀가루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mingled with oil 기름으로 반죽이 된 그 밀가루 그죠? And the drink offering 그 전제로 대여러브 그것의 이거는 이제 지금 주어 목적어 이런 구조가 아니죠.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is is 이것이 the burnt offering 번제이다 of every Sabbath 매 안식일마다 드릴 beside the continual burnt offering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이게 일상적인 burnt offering이죠. 365일간 드릴 그것을 제외하고 and his drink offering 역시 일상적인 전제를 제외하고 and in the beginnings of your months 매달 첫날 그러니까 매달 첫 일일이죠. 예, 일일에 예, 너희는 shall offer 드려야 되는데
burnt offering, 번제를 드려야 된다. unto the Lord, 여호와께, two young bullocks, 두 마리의 젊은 송아지, 어린 송아지를 얘기하는 거죠. one ram, 한 마리의 양, seven rams, 그 어린 수량 일곱 마리, out of first year, 한 살 배기로, without spot, 흠이 없는 것으로, and three tenth deers, 10분의 3, 매 해당되는 flour, 밀가루를 for a meat offering, 번제용으로. 이 밀가루들은 mingled with oil, 기름으로 반죽이 되어서 for one bullock, 한 마리의 그 소를 위해서, 그리고 two tenths deers of flour, 10분의 2 밀가루는 for a meat offering 소재로 mingled with oil,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for a one ram, 한 마리의 양마다 10분의 2씩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several tenth deer, several은 매 그 마리마다죠. 매 건마다 tenth deer of flour, 그 10분의 1에 해당되는 밀가루가 mingled with oil, 기름으로 반죽되어서 for a meat offering, 소재용으로 onto one ram, 그 어린 양 한 마리마다 for a burnt offering, 전제용으로 of a sweet savor, 달콤한 향을 위해서 sacrifice, 그 희생이 어떤 희생 made by fire, 불로 만들어진 희생을 unto the Lord, 여호와께 드려져야 한다. And their drink, 그들의 offerings, 그러니까 전제가 주어가 되겠죠. Share be, 되어야 된다. Well, half on hin, on hin의 반이니까 0.5 hin의 wine으로 unto a block, 그 한 마리의 송아지마다, and the third part of one hin, 10분의 3 hin이 on the ram, 양 한 마리마다, 그리고 a fourth part of one hin, 10분의 4 hin이 on the ram, 어린 양 한 마리마다. This, 이것이 the burnt offering, 번제이다. Of every month, 매달, throughout the months of the year, 그 1년 내내, 그 12달, 마다, 12달인가 첫날을 얘기하는 거죠. 마다, 드려져야 될 제사다. And one kid of the goat, 염소 중에서, 어린 놈 한 마리를, for a sin offering, 속죄용으로, unto the Lord, 여호와께 shall be offered, 드려져야 한다. 이 one kid of the goat가 주어가 되겠죠. Beside, 뭐뭐를 제의하고, the continual burnt offering, 매일 일상적인 burnt offering을 제의하고, 그리고 his drink offering, 그때 함께 드리는 전제를 역시 제의하고 추가로 드려야 된다. And in the 14th day, 14일 되는 of the first month, 첫 달, 14일 되는 날은 the Passover, 유월절이 된다. Of the Lord, 여호와의 그 유월절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돼서, 이게 일형식 문장인데 이 형식이라고 해놨네요. 예가 되겠다. And in the 15th day, 15일 of this month, 바로 그 달, 그러니까 첫 달이죠. 리 is the feast, 이 날에
연회가 있을 것이다. 여기도 이 형식으로 해놨네요. 예, 7 days, 7일 동안, shall a knee bread, 무교병이 be eaten, 먹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월절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In the first day, 첫째 날, shall be on holy convocation, 성스러운 모임이 있게 될 것이다. 계속 이 형식으로 구분을 해놨네요. 예요. 너희는 shall do, 해야 된다인데 여기에 no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Manner of servile work, 그러니까 어떠한 생업도 대어린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된다. But 오히려 너희는 shall offer 제사를 드려야 된다. Sacrifice 희생을 made by fire. 불로 만들어지니까 태워진 for a burnt offering, 번제로 to the Lord, 여호와께 two young bullocks, 두 마리의 어린 송아지 one ram, 한 마리의 양 and seven lambs of the first year, 한 살 배기 어린 양 일곱 마리를 they, 그들이 이 그들은 누구예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이 재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shall be, 있게 될 것이다. unto you, 너희에게 without blemish, 허음이 없는 것으로. 이게 실제 여기서 보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해서, 흠이 없는 그런 재물이 될 것이다. and their meat offering, 그들의 소재가 shall be of flour, 밀가루, 고운 밀가루가 이제 될 것인데, 그 밀가루가 뭐냐면, mingled oil, 기름으로 반죽된 flour이 있게 될 것이다. 3/10 deers, 10분의 3이 shall, 뭐 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offer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3/10 deer가 이제 목적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For a block,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2/10 deers, 10분의 2, 여기 플로어리 지금 빠져있죠? For a ram, 양 한 마리당 드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0개의 벌칙서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형식 구조,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제사 방법에 대한 규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